간만에 국제성 소나기가 시원하게 왔습니다. 이제 그거 보니까는 아 완전히 무더운 여름이구나.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그제인가가 하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날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들 여름맞이 해가지고요. 가슴도 시원하고 수박도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이게 진행하는 게 이제 국비 교육입니다. 그 정부에서 책정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그거를 지난해 93개 대학이 서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대학을 비롯해서 국내 15개 대학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는 5개 과목을 하고 다른 학교도 5개를 하는 데도 있고 3개, 4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다 국비교육으로 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물론 10만 원을 부담을 시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관련되는 이제 부수적인 이런 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긴 하지만 저희가 이 과정을 진행하나 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국내에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서울의 강남입니다. 강남이어가지고 또 서울의 강남에 대학교가 저희 대학교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전철에서 내리면은 비가 올 때도 요 앞에서 톡톡해서 사실 시 아저씨께서 우산만 받쳐주면은 비 한 방울 안 받고 올 수도 있을 정도인데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서울의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괜찮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듣고자 하시는 것들은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야 괜찮구나 하는 정도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고 또 아닌 것들은 때에 따라서는 뭐 좀 부족하다 뭐하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왕 듣는 거죠. 이왕 듣는 거 또 다른 관심사가 있거나 또 다른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희가 또 어떤 안을 짜가지고 추가적으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이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이제 기분 좋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가지고 편하게 들으시고 그렇다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김밥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먹는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예산을 짜놨습니다. 뭐 이렇게 짜놔가지고 짜놓으면서 먹는 거에는 많이 쓰지 말랬는데요. 요번에는 그래서 먹는 거에 많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그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할 거니까요. 보시고서는 좋은 걸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지식도 많이 가져가시고 이 네트워크도 많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좋은 그런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 이제 평생교육원장 김재태에게 들어가는데요. 전공이 부동산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있지, 두 번째도 있지, 세 번째도 있지, 로케이션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지지수라는 거에서 LQ라는 거를 또 배워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IQ, EQ 이런 것처럼 Q, 패션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건 이제 소통지수라는 거, 커뮤니케이션 지수도 얘기를 하고 네트워크 지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지수를 아마 많이 듣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번에는 앞전 시간에는 JQ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JQ가 뭡니까? 그러니까 잔머리 지수요. 그래, 잔머리 지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우선 네트워크 지수, 그죠? NQ로 네트워크를 많이 쌓으시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입학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과에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이 지금 2기입니다. 두 번째예요. 그 얘기는 앞전에 1기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서는 이런 건 이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2기가 지금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2기를 바로 서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서먹서먹하다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뭐 인맥, 마케팅 이런 걸로 해서 편안한 과목으로 이제 앞으로 좀 땡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늘 그죠? 들으시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뭐야,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하시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모두가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좋은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의, 그런, 이런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은가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과연 오시기는 편하죠? 예. 그죠? 네, 오시기는 편하죠. 근데 오시기 편하다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야 거기 가보니까 벤처도 괜찮다 하는 것까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일기 때는요 여기도 불이 나갔었는데 여기도 그래서 LED를 싹 바꿨습니다. 싹 바꿔가지고 환한 거예요. 많이 환해졌습니다. 불과 1-2주일 전에 오셔가지고 일기로 오신 분들은 김밥도 별로 없었는데 김밥도 오고 2시간 많은 것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죠?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같이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안내하는 김에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담임이 또 있습니다. 담임이 계시는데요. 이제 구용환 팀장이라고, 지금 이제 일기가 교육과정 중에 실습을 현장에 이제 견학을 가기도 합니다. 이제 뭐 어떤 보안 업체들이 어떻게 이제 굴리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과가 부동산이다 보니까는 전공이 아니라 자세히는 잘 몰랐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하면서 해킹하는 실습도 하고 뭐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면서 한다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반적인 것도 괜찮다고도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거를 이제 견학도 가기도 합니다. 견학도 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렇게 한 분은 견학을 가는 데를 일기가 이제 견학을 갔기 때문에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지금 저기 성혁 선생이 앞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주로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그다음에 가실 때 이렇게 늘 계시면서 뭐 어떤 필요한 것이라든지 요구하시는 것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항상 말씀해 주시면 잘생겼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송여섭 선생님입니다. 네. 저희 학교 그 교수님을 또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벤처정보, 원래는 벤처정보대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파트에 이제 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원래 이렇게 이제 하셨어야 되는데 좀 일정 때문에 이제 그러신 것 같았는데 저희 이제 이하영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잠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시죠. 보안 정보 보안 이쪽 파트로 이제 이분이 다 총괄하셔야 하시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융합산업학과의 이하영 교수입니다. 이제 정보 보안 쪽에 관련해서는 그쪽이 완전히 정보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정보 보안에 관련된 뭐 강화들이라든가 이런 관련 쪽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도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강요하는 쪽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소프트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완벽히 분석을 하고 최종적인 제품의 품질이 완벽히 되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쪽에 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일기에 처음에 담임을 맡아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뭐 지민적으로 먼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서울이 아니고 그 지역이다 보니까 늦게까지 안와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이 당연히 맡게 됐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 학교에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는 게 있어서 가능하다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최대한 노력을 도와드리는 그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기 좋은데, 경치 좋고 공기 좋은데 사셔가지고요. 그리고 이왕 이제 또 다음 시간 강의를 하실 우리 교수님 오셨는데요. 선행미 교수님도 잠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게요.
얼마만 보고 온 것만 좋고 그런 것 궁금해서 좀 늦지 않습니다. 일주일 모두 뭐 월요일 뭐 그런 전화일성한 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기회가 너무 좋겠습니다. 꼭 제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서는 이제 이미 이 뭐야 지면으로 나눠드렸고요. 그래가지고 그 일정대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강의를 쭉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게 이제 이 뭐야 국비다 보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정부에서 하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요식적인 거는 또 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별도로 우리가 또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기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실속을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고 그 대신에 하는 것도 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상호음식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상호음식 설문조사하고 참가신청서 요걸 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네. 그렇죠. 미리 내신 분은 뭐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양식을 우리 송영 선생님께서 좀 주시면은 진행 순서가 저는 축사만 하고 원래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위에 있는 것보다는 같은데, 네, 같은 위치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편하게, 편하게 보시면. 얘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요. 정리해가지고서는 그냥 정부에다 내는 거거든요. 뜻입니다. 정부가 세팅을 하는 거라.